1401년 3월, 주체는 빼앗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남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체의 정남군이 보정이 이르자 성용 역시 20만 대군을 이끌고 협파에 진을 쳤습니다. 성용이 이처럼 엄청난 대군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번 동창전투에서 정남군을 대파시킨 공훈을 인정받아 권문제로부터 모든 지휘권을 하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권문제는 철현과 성용이라는 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성용군이 협파에 진을 치자 얼마 뒤 주체의 정남군 역시 협파에 도착하여 성용과 대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지난번 동창에서의 패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전투를 벌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용은 정남군의 전투 방식과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중앙군은 남방군이라 보병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정남군은 북방군이라 기병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용은 보병을 활용하여 정남군의 기병대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용은 마침내 정남군에게 대항할 수단으로 진법과 화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성용은 먼저 보병의 진영 가장 앞줄에 방패와 장창을 든 병사를 배치하여 기병의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화기를 든 병사를 배치하여 적군을 향해 발포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최후방에 배치한 대량의 화포를 쏘아 적군의 대열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격을 받은 적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면 대기하고 있던 중앙군 기병들이 치고 나가 이들을 추격하여 섬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용은 주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체는 이러한 전세를 뒤집을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이 되자 호위기병 10여기만을 이끌고 정찰에 나섰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성용군의 진영을 살피며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용군의 탐지망에 포착되고 말았고 성용군은 곧바로 모든 무기를 주체를 향해 조준하였습니다. 이제 발포 명령만 떨어진다면 주체는 죽은 목숨이었고 정난의 변 역시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체에게는 화살은커녕 돌멩이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검문제가 내린 조서 때문이었습니다. 짐이 숙부를 죽였다는 책임을 지게 하지 마라. 당연히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성용과 다른 장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성용은 철현에 이어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를 어이없게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주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뿔피리를 불며 성용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남성에 이어 두 번째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주체는 천신만고 끝에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마냥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성용군의 진영을 살펴본 결과 그 어떠한 약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은 중요한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명나라 중앙군은 절대로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체가 거의 주인공 보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성용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주체는 소수의 기병대를 보내어 성용군 진영의 좌익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전면전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탐색전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남군 장수 다면이 적의 좌측 날개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전황을 오판하여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적군을 향해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용은 후군을 맡고 있던 장득을 보내어 다면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홀로 적군을 향해 돌격한 다면은 장득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면은 비록 전사하긴 했지만 그 역시 장옥과 마찬가지로 정남군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였기 때문에 성용군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적군이 혼란에 빠지자 기회를 포착하고 곧바로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주체는 준웅과 함께 성현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다면을 죽인 장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성형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성형은 후방이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혼란을 수습하여 주체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이에 성형은 퇴각하는 정남군을 추격했지만 주체가 몸소 최후방에서 적군의 추격을 저지시킨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남군이 모두 군영으로 복귀하자 주체는 제장들을 소집하여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남군 장수들은 다면이 전사하고 성현군의 군세가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자 모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면이 공격에 실패한 이유는 적군을 공격해야 할 때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들은 지키는 데는 강하나 민첩함이 우리만 못하니 적의 빈틈을 찾아 용감히 싸운다면 반드시 적을 격파시킬 수 있다. 그러자 주체의 말을 들은 장수들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를 본 주체는 칼을 빼어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옛날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는 곤양에서 1만의 병력으로 왕심의 40만 대군을 격파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는 자가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주체는 군을 이끌고 협파 동북쪽에 포진했고 성용은 서남 방향에 포진하여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협파는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이 포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주체에게 이 선택은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양군이 포진을 마치자 주체는 선공을 가했습니다. 주체는 기병을 둘로 나누어 성현군의 양측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는 성현을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허점을 보이게 하려는 주체의 계산이 깔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현은 주체의 파상 공격을 방어로만 일관하며 정남군 기병이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고 이러한 상황은 장기전에 불리한 주체로서는 낭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황은 주체도 성용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성용군을 향해 강력한 동북풍이 불어닥쳐 정남군이 바람을 등지고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명나라 중앙군은 강풍을 마주보고 있어 모래바람으로 인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고 화포를 비롯한 화기들은 화약이 바람에 날려 장전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시야가 차단당하고 화기까지 사용 불능 상태가 되어 전투력이 크게 감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주체는 바람을 등진 채 성용군을 향해 총공격을 퍼부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용 입장에서는 운이 나빴지만 주체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잭팟은 앞서 언급한 정남군과 성용군의 포진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성용은 군을 수습하여 덕주로 도주하였고 협파 전투는 정남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파 전투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용군을 돕기 위하여 협파를 향하고 있었던 오골과 평화는 협파에서 아군의 패전 소식을 듣자 진정으로 자리를 옮겨 방어에만 치중했고 정남군은 동창 전투로 인하여 떨어졌던 사기를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주체는 진정으로 이동하여 유인책을 통해 오골과 평안을 호타하로 끌어내어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체는 이원을 폐원으로 보내어 명나라 중앙군의 군량과 선박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평안이 북평을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더 이상의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북평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비록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주체는 장장 3년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음에도 그가 차지한 지역은 근거지인 북평과 보정, 영평 등 세 곳에 불과했지만 거문제는 그 세 곳을 제외한 명나라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 강남 지역은 송나라 때부터 대대적인 개발에 들어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화북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명나라 중앙군은 수없이 전투에서 패하여 수십만의 병력을 잃어도 수백만 석의 군량을 소비해도 남방의 풍부한 생산력을 이용하여 금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랑군은 한두 번만 패배해도 자칫하다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주체에게 있어 큰 고민거리였지만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명나라 중앙군은 산동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고 병력은 100만이 육박했지만 주체의 정랑군은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 중앙군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고민을 들은 요광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목표는 산동입니까? 아니면 수도인 남경입니까? 소승은 전하께서 산동에 집착하시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요광요의 말을 들은 주체는 그제야 자신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나라 중앙군과 일일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니 차라리 산동 방어선을 우회하여 남경을 향해 직공을 펼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체는 남경에 심어놓은 첩자로부터 남경의 방어가 매우 허술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였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1401년 12월 주체는 장수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낫다. 이번에 출병하는 것은 나의 최후의 결단이다. 가는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일은 없고 사는 일은 있어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사 죽더라도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1402년 1월 주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출전을 개시했습니다. 정랑군이 다시 남하를 시작하자 성용, 평안, 철현 역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주체는 중앙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며 오직 수도인 남경을 목표로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중앙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최전방 쪽에 배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주체의 정랑군이 강을 타고 내려와 관도에서 강을 건너 단숨에 동하, 동평, 폐연을 연달아 함락시키고 서주에 이르자 산동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들은 모두 방어태세를 풀고 정랑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장수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4만의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내려와 서주에 도착했지만 뜻밖에도 주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체는 서주성을 굳이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하하여 숙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평안 역시 서둘러 군을 숙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추격을 예상하고 숙주 인근 비하라는 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고 평안은 비하를 지나다 정랑군의 매복에 당해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뒤이어 도착한 하복의 군대와 합류하여 다시 주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급하게 내려오느라 군량을 제때 보급받지 못해 전투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이를 기회로 보고 밤을 틈타 평안의 군대를 기습했고 오랜 행군과 군량 부족으로 인해 지쳐있던 평안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희조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정랑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평안 역시 군대를 수습하여 서희조와 함께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조는 과연 서달의 아들이었습니다. 서희조는 재미산에서 주체와 정면으로 맞붙어 대승을 거두었고 정랑군 장수 이빈을 전사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렸고 기회를 포착한 평안은 주체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그를 찌르려 하였지만 주체가 이를 맞받아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체는 간신히 군을 수습하여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군영으로 돌아온 주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난군은 서의조와의 전투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장수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난군은 남방의 더위와 습기에 취약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퇴각하자니 이미 퇴로마저 차단당한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난군 장수들은 이미 대부분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체에게 북평으로 회군하여 후위를 도모하자며 회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곁에 있던 준흥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과거 한고조 유방은 10번을 싸워 9번을 졌지만 끝내 천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거사를 일으킨 후 연전연승을 거두었는데 어찌 전세가 약간 불리하다고 하여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체는 준흥의 말에 동의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황은 여전히 정난군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주체 역시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주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진짜 일어났습니다.